안녕하세요. 엄마의 손맛입니다. 오늘은 새우를 가지고 두 가지 전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새우는 냉동새우 이렇게 까놓은 걸 준비했고요. 이게 구입할 당시에 냉동이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실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냥 놔두면 살짝 이렇게 녹아 있어요. 물기를 쭉 빼서 이렇게 바구니에 받쳐 놓으세요.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. 새우는 볼에다 담아 주시고요. 비린내를 살짝 잡아주기 위해서 생강술입니다. 생강술 한 숟가락만 딱 넣어주세요. 생강술이 없으시면 생강을 한 털만 까서 다지세요. 다지셔서 소주를 한두 숟가락 넣어가지고 생강즙만 쭉 짜내면 생강술로 쓰실 수 있어요. 소주나 청주, 요리술 이런 걸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소금 한 꼬집만 쫙 뿌려주세요. 소금 한 꼬집 뿌린 후에 후춧가루도 살짝 넣어주세요. 후춧가루 살짝 갈아 넣은 다음에 살살, 이 새우살이 터지면 안 되죠? 살살 섞어서 준비해 주시고요. 부침가루를 넓은 쟁반을 넣으시고 살살살살 쳐놓으세요. 밑에다가 골고루 좀 쳐주세요. 그 위에다 새우를 하나씩 차곡차곡 올려줍니다. 명절이 돌아오면 고기로 만든 전만 드시지 말고 이런 새우도 한 번씩 해보세요. 이제 새우를 갖다가 한 50마리 정도 이거 준비했습니다. 꼭 50마리 해야 된다 하는 법은 없고 적당한 양을 준비하셔서 맛있게 부쳐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새우를 차곡차곡 가주량이 넣으시고 밀가루 한 숟가락을 부침가루 쓰셔도 됩니다. 네, 부침가루 쓰셔도 되고요. 한 숟가락만 딱 해서 살살살살 쳐주세요. 네, 새우에다가 부침가루 옷을 많이 피실 필요가 없어요. 살살 살짝만 계란물이 잘 붙게 그 정도만 살살 쳐주세요. 새우 꼬치 전에는 이 새송이버섯 3개 준비했고요. 쪽파가 좀 들어갈 겁니다. 각 가정에서 쪽파가 없으시면 대파를 쓰셔도 되고요. 네, 새송이버섯이 없으시면 느타리버섯을 쓰셔도 괜찮습니다. 자, 꽃봉오리는 떼주시고요. 찌개 같은데 넣어드세요. 새우 길이에 맞춰서 길게 쓸 거니까 썰어주시면 됩니다. 가장자리는 좀 잘라내주시고요. 이 정도 썰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쪽파 한 줌을 적당히 준비하세요. 흰 부분도 물론 맛있어서 다 쓰셔도 괜찮고요. 이 파란 부분이 좀 들어가야지 맛이 좋습니다. 그래서 여기 흰 부분, 뿌리 부분을 살짝 좀 끊어줄 거예요. 흰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파란 부분을 덜 쓰게 되겠죠. 이 버섯 잘라놓은 거 길이에 맞추세요. 여기 맞춰서 한번 잘라주세요. 이렇게 준비하시고요. 새우 꼬치 전에 계란을 5개 준비했습니다. 네, 아까 잘라놓은 새송이 버섯에 소금 간을 안 했죠. 그래서 계란에 살짝 소금 간을 해줄 거예요. 커피 티스푼으로 얇게 하셔가지고 얇게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. 잘 풀어주면 됩니다. 집에서 계란을 푸실 때는 수저보다는 이 포크를 이용하시는 게 알끈도 싹 풀려버려요. 이용해 보세요. 이렇게 쪼르르 이렇게 알끈도 없이 잘 풀어지죠. 자, 꼬치를 준비하셔서 두 개씩을 끼우겠습니다. 꽂아주시고 쪽파도 꽂아주세요. 새우 길이하고 좀 맞춰서 끼워야 되겠죠? 새송이 버섯 이렇게 차례대로 끼워주시면 됩니다. 이 새우는 그냥 알새우 구불구불한 거 그냥 까놨습니다. 이거는 야채를 듬뿍 넣고 그냥 부칠 거예요. 이 알새우는 30마리 정도 되겠습니다. 알새우는 꼬리를 싹 깨끗하게 제거해 주세요.
자, 먹기 좋게 잘잘하게 썰어서 할 겁니다. 너무 다져버리지 마시고요. 이 정도 뚜벅뚜벅 썰으세요. 그래야지 씹으면서 식감이 톡톡 씹히는 게 맛이 좋죠. 아까 파이파리 밑에 거 썰어서 남겨놓은 거 그대로 썰어 놓을 거고요. 파 이게 대가리 붙은 거를 좀 섞어서 썰어 놓으세요. 그래야지 맛이 좋죠. 다져주세요. 쫑쫑 썰어주세요. 여기도 쪽파가 없으시면 대파를 쓰세요. 양파 반 개만 쓰겠습니다. 양파도 쫑쫑 썰을 거예요. 당근 약간만 썰어 놓을 거예요. 당근은 3분의 1 정도 들어갑니다. 청양고추 2개, 홍고추 2개가 들어갑니다. 청양고추도 쫑쫑 썰어 넣을 거예요. 홍고추도 같은 모양으로 쫑쫑 다져주세요. 고추가 좀 들어가줘야지 느끼하지 않고 맛이 좋습니다. 자, 새우 다져놓은 거를 넣어주세요. 이것도 비린맛을 잡기 위해 생강술이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. 후추도 들어가고요. 살짝 비린내가 가시게 넉넉히 넣어주세요. 구운 소금 3분의 1 숟가락 넣습니다. 골고루 섞어서 비린맛이 없어지도록 나머지 야채를 넣어주세요. 후춘가루를 스부기 3 숟가락을 넣겠습니다. 밀가루 옷을 야채에 충분히 좀 묻혀주세요. 먼저 섞어주신 다음에 계란을 넣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란이 옷이 잘 입혀지질 않습니다. 부침가루를 쓰셔도 되고요. 네, 밀가루를 쓰셔도 됩니다. 부침가루 옷을 이렇게 입혀주신 다음에 계란을 자, 4개 정도만 넣을게요. 4개 넣어보시고 뭐 반죽이 되다 싶으면 한 개만 더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. 갑자기 많이 넣어버리면 반죽이 질어질 수 있습니다. 4개 정도 계란 들어가니까 충분합니다. 반죽이 이렇게 반죽을 해봐가면서 양념을 하세요. 팬이 달궈지면 불을 중약불로 조절해주세요. 줄여서 해야지 계란물이 빨리 타버릴 수 있습니다. 기름을 살짝 둘러주시고요. 골고루 기름을 발라주세요.
오늘은 두 가지 새우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명절날 가족들 둘러앉아서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. 항상 건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